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강진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프레스의 재미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아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컬러는 낮에는 밝고 화사하게, 또 밤에는 블링블링 핫하게 빛을 내뿜는 아프레스의 야광젤 카니발 컬러입니다. 쨍한 네온 컬러부터 하늘하늘한 누드톤의 컬러들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빛을 내뿜는 아프레스의 야광젤 카니발 컬러. 모두 이 컬러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오늘 그리고 방송 중에 하루 동안 특가로 프로모션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아트 루미 트위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좀 오버레이에 보통 사용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저희가 맺혀 있는 듯한 제형이잖아요. 베이스도 그렇고 이 아이도 좀 옆으로 흐를 것 오버레이에 보통 같다라고 사용하시기 생각을 좋아요. 하시는데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늘잘 말씀드리지만 자기들끼리 약간 쫀득하게 좀잘 잡고 맺혀 있어서 있는 듯한 사이드월이나 제형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도 흐르는 그렇고 거는 따로 이 걱정하지 아이도 않으세요. 좀 옆으로 흐르는 오버레이에 것 편하게 같다라고 사용하시기 사용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하시는데 굉장히 저희가 잘 늘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쫀득하게 잘 이렇게 잡고 흐르는 있어서 사이드월이나 사이드월이나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도 흐르는 그렇고 거는 따로 이 걱정하지 아이도 좀 않으세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편하게 바람도 사용하시기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고 좋잖아요.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스커트를 올려서 자기들끼리 쫀득하게 지금 잘 살짝 잡고 맺혀서 있는 듯한 사이드월이나 제형이잖아요. 작업을 해주시면 이 아이도 따로 좀 굉장히 굉장히 좀 쇼핑 빠르게 그려야 오버레이 되잖아. 바람도 끝났죠? 마음대로 해주셔도 네, 되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스커트를 잘 올려서 자기들끼리 쫀득하게 정신을 잘 살짝 잡고 네, 해주셔서 정했어요. 사이드월이나 이렇게 제형이잖아요. 그라데이션 어렵지 굉장히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바람도 마음대로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네, 해주셔도 두 되고 번째 기선 뒤에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컬러를 섞을 수 있는 마블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마블도 저희가 늘 이제 떠놓고 따로 팔레트에 떠놓고 브러쉬에 컬러를 묻혀서 위쪽에 발색을 넣어줬었는데 코랄빛이랑 요네 가지 컬러를 좀 섞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샘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섞을 건데요. 이 아이들 번호는요, 19번, 7000번대예요. 7019번, 7020번, 아까 사용했던 7032번, 7033번대예요. 이 아이들 지금 네 가지 컬러들을 사용해서 마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블은 그대로 컬러를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보통 따로 덜어서 저희가 마블 할때 사용을 하는데, 그냥 최대한 저는 늘 모토가 저희 아프레스의 슬로건처럼 빠르게 씻을 따로 시간을 덜어서 빠르게 저희가 마블 에어컨 할 때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하는데 그냥 그런 최대한 방법들을 좀 저는 할수늘 있게 모토가 저희 아프레스의 이런 슬로건처럼 제품들이 많아서 빠르게 그냥 씻을 시간을 이 덜어서 그대로 빠르게 에어컨 컬러를 할수 있는 올려줄 거예요. 브러쉬에 살짝 이렇게 묻는다면 최대한 그냥 저는 늘 살짝 이렇게 닦으셔서 모토가 브러쉬 그대로 아프레스의 하나씩 들에 슬로건처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품들이 많아서 빠르게 에어컨 에어컨 도톰하게 올라가도 브러쉬에 살짝 큐어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잘 돼요. 안쪽까지 큐어가 잘 되는 편이어서. 그래서 아까 저희 이제 중간에 아트 도톰하게 마블링 피콕 마블 되어 있는 굉장히 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어가 잘 되는 그 아이들 옆에서 보면 굉장히 올록볼록 일부러 아까 이제 엠보 처리한 중간에 아트 것처럼 마블링 올록볼록 올라가 피콕 마블 있거든요. 되어 있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 또그 아이들 옆에서 원콧으로 그 아이들 작업을 일부러 끝내는 엠보 처리한 아니에요. 초코 것처럼 진행한 게 아니고, 올라가 네. 이거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 또그 아이들 옆에서 원콧으로 올록볼록 그 아이들 작업을 일부러 엠보 끝내는 처리한 아니에요. 초코 것처럼 진행한 게 아니고, 올라가 네. 이거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컬러 또 섞여도 옆에서 원콧으로 원콧으로 그 아이들 작업을 마블링 일부러 엠보 끝내는 처리한 거예요. 것처럼 엄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우리도 네. 난리가 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마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이 아이들 지금 저희 고급 브러쉬 아니면 저희 라인업 브러쉬 아마 저희 라인업 브러쉬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나는 라인업 브러쉬가 편하다고 하시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라인업 브러쉬 아마 저희 라인업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나는 라인업 브러쉬가 편하다고 하시면 브러쉬에 일단 물기는 빼주셔야 돼요. 마블할 때 아무래도 클렌저에 헹구시거나 했다면 물기로 완전히 빼주시고
사이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믹싱해서 브러쉬 섞어주시면 돼요. 느끼는 빼주셔야 돼요. 마블 할 때 브러쉬 클렌저로 죽인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고 사이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믹싱해서 브러쉬 그리고 느끼는 빼주셔야 지금 제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같이 올라가 있지만 서로 물리지 않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피콕 마블 하실 때 지금 올라간 길을 아이들이 같이 올라가 끌어당기시면 그 라인 그대로 그래서 같이 빠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피콕 마블 하실 때 마블도 라인이 잡히면 이 라인 그대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그 라인 그래서 원꽃 작업이 같이 빠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콕마블 하실 때 중간은 라인이 잡히면 이 라인 그대로 퍼지지 않고 그대면서 같이 그 라인 그래서 원꽃 작업이 같이 나는 좀 한 번에 빠르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빠른 작업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렇죠. 저는 보통 저희 오벌 브러쉬 한 방에 끝내버려 이렇게 오벌 브러쉬 사용해서요 중간 부분을 그냥 톡톡톡톡 한 번에 뭉쳐줄 거예요. 네. 그리고 브러쉬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두드리고 나면 사용해서요. 중간 부분을 그냥 그대로 묶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뭉쳐줄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을 그동안 브러쉬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밀어드리고 나면 사용해서요. 중간 부분을 그냥 그대로 묶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뭉쳐줄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을 그동안 브러쉬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밀어드리고 나면 중간에 클렌저 작업을 그대로 클렌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안을 하시고 굉장히 브러쉬 엄청 순식간에 닦아주는 거예요. 중간에 클렌저 작업을 안해주셔도 그대로 클렌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안을 하시고 굉장히 혹시 눈찔러 브러쉬 엄청 순식간에 닦아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UI는 좀 넓은 면적으로 안을 하시고를 퍼뜨려주기 때문에 눈찔러 브러쉬 엄청 순식간에 닦아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라인 효과 같은 것도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브러쉬로 밀어주시면 돼요. 저희 제형을 약간 밀면 저쪽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옆으로 좀 밀어주시면서 그치? 브러쉬 터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셔서 아이들을 뭉그러뜨리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밀어서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원하시는 방법대로 컬러들을 움직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프레소의 제형들이 또 이런 제형이에요. 노블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원하시는 지금 지난번 늘 제가 보여드리는 투톤 컬러, 지금 보여드리는 카니발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제형들이 이렇게 컬러들이 잘 브러쉬에 딸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하실 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컬러들이 잘 브러쉬에 딸려서 내가 원하는 티돌님께서 미란지 완전 신세계라고. 맞아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저 늘 이렇게 그냥 클렌저에 묻혀서 여기다 물기만 닦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칼라를 닦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칼라를 닦았다가 클렌저에 묻혀서 아마 그 제가 그때 한번 게릴라 방송을 제가 중간에 한번 했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제 소리에 다들 깜짝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네, 아마 뽀뽀가 많이 일어나서 너무 좋다고 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 소리에 다들 네,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써보신 분들은 아마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뽀뽀가 많이 일어나서 너무 좋다고 저도 그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 내가 생각했던 컬러가 조금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큐어하시고 투콧을 덮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위에 컬러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칼라를 막 두껍게 올리는 건 모두 큐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막 보통 이렇게 했을 때 큐어 제대로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이런 위험 잘 하지 않는데 굉장히 큐어 잘 돼요. 이거 제가 늘 방송하고 할 때 그냥 막 이 위에 칼라 막 올려서 엄청 두툼하게 올라가 있는 것도 직접 늘 보시거든요. 굉장히 큐어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큐어가 잘 돼요. 칼라 막 올려서 엄청 두툼하게 올라가 하셔서요. 지금 그리고 워낙에 이 아이들이 서로 밀리고 눌리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레벨링이 부분 덜 되는
지금 표면 보시면 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요거는 저희가 오버레이로 잡아줄 거거든요. 레벨링이 보고 UI 그대로 한번 큐어를 하도록 할게요. 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하지만 요거는 저희가 오버레이로 잡아줄 거거든요. 레벨링이 보고 UI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큐어가 돼서 나왔어요. 제가 눌러볼게요. 보시면 저희 워낙에 미경화 많이 없는 제품인 것도 아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도톰하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지금 손톱으로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눌러도 보시면 큐어 안 된 거 없이 많이 없는 이렇게 왠지 손톱으로 누르면 뭐가 빵 튀어나오는데 잼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저도 손톱으로 누르면 뭐가 빵 튀어나오는데 잼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믿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저도 믿고 쓰는 젤이라고 하죠. 저는 믿고 잼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묽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제가 브러쉬를 한번 쓸어내렸죠. 옆으로 흐르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묽어서 옆으로 흐를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빌더의 제형치고는 조금 느끼기에 묽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발림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제가 지금 양 좀 많이 떴거든요. 양 많이 떠서 올리더라도 그대로 쫀쫀하게 맺혀있는 제형이에요. 저희 컬러들 그리고 제형들이 전체적인 컬러들의 제형들이 다 이런 제형이어서 뭔가 오버레이 하시거나 아니면 도톰하게 뭔가 작업을 하시거나 하실 제형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옆에서 보셔도 옆으로 흐르거나 이렇게 뭉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잘 맺혀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도 보시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래서 빌더로 연장 스커트 하실 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뚱뚱하게 내려오지 않죠. 스커트 할 때도 쓸 수 있나요? 네, 스커트 할 때도 가능하세요. 그 묽어서 잘 못할 이렇게 막 흐르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옆으로 막 번지거나 흐르는 제형이 아니어서 그 묽다라는 느낌은 거의 발림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발림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왜 브러쉬 뗐다 붙였다 하면 기포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요새는 많이 예민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쓱쓱 내려서 해주시면 올리는 두께감을 그냥 조정하시면 돼요. 내가 예민하게 한 번에 스카치 하고 싶다 하시면 도톰하게 그냥 쓱쓱 내려서 잘 맞춰 있으니까 내가 브러쉬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만 안착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오버레이가 도톰하게 끝이 났죠. 이렇게 하셔서 끝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트위드잖아요. 트위드 컬러여서 여기 위에 좀 독특한 라인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올록볼록한 느낌이죠. 요거 저희 2D젤. 2D젤이 있어요. 아프레스에 되게 많이 모르셨죠? 네, 2D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2D 아트 하실 때 쓰시는 젤이에요. 저희가 라인 젤이 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굉장히 매트한 제형의 매트한 라인 젤, 화이트 라인 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가 라인 젤이 툭 패였죠. 이거 제가 브러쉬를 넣었던 자국들이에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늘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운전을 하면서 다니니까 차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이 아이가 막 이리 쓰렸다 저리 쓰렸다 휩쓸렸다 하더라도 늘 그냥 이 제형 그대로 있거든요. 아마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옆에다가 막 덜어놨었거든요.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이렇게 푹 떠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레벨링이 완벽하게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엠보 느낌을 살리시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잼 같은데요? 어, 맞아요. 잼 같은데 약간 저희 제형들이 되게 독특한 제형들이 많죠. 근데 다 이제 그때그때 조금 시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그쵸, 지금 찌돌님 인스타에서 어제 파인 그대로의 모습. 제가 어제 막 엄청 그러니까 막 팠거든요. 파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나서 브러쉬에 있는 양들은 그냥 이렇게 다시 덜어 놓으시면 돼요. 덜어서 놓으시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아마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뚜껑 눌리면 사이드 부분은 없어지겠지만 이 라인들은 그냥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뚜껑 때문에 윗부분은 눌렸지만 제가 덜어냈던 그 제형의 모습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게 또 2D 젤만의 매력이라서. 저는 평면으로 작업을 하는 아트 할 때는 아트 화이트 라인 젤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니트 아트라든지 엠보 아트. 대신 저희가 두 가지 제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트윙클 젤, 왜 그 투톨레이스시 아트 방송 했을 때 보여드렸던 트윙클 젤 같은 경우는 약간 샌드 글리터가 들어간 것 같은 오돌토돌한 느낌의 엠보에 적합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좀 매끈한 아트에 적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지금 꼬리 부분 그대로 쓸 거예요. 제가 지금 브러쉬에 이만큼 뜨셔서 다들 놀라셨겠지만 이걸 그대로 다 그린다기보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끌고 지나갈 거거든요. 손에 들고. 브러쉬의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다시 병에 긁어서 덜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부분에 라인 젤을 맺히게 만들어서요. 요 꼬리도 같이 쓸 거예요. 요 꼬리. 요 아이도 그냥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이렇게 얹으시면 도톰한 라인, 그리고 길쭉한 라인. 그러니까 브러쉬로 그린다기보다는 브러쉬로 이 젤들을 자리만 놔주신다라고, 얹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끊기더라도, 지금 아트 같은 경우는 트위드 아트이기 때문에 라인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아도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아이들도 또한 움직이지 않아요. 저 통에서 직접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끌어당기고 1시간, 2시간 이 상태로 놔둬도, 큐어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백스텝 들어가더라도 브러쉬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면 거꾸로 가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고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대편으로, 굳이 손님 손을 뒤집지 않으셔도 네, 이렇게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굳이 믹스처를, 파우더를 이용해서 믹스처를 언제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요새는 이제 사진을 보통 미리 시술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지만, 또 급하게 오시는 손님들을 시술해 주실 때는 언제 어떤 제형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엠보 파우더를 섞어 놓는다라고 하시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칼라를 다시 넣는다든지 파우더를 더 넣는다든지 그 제형을 조절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2D 젤 같은 경우는 저희 니트 아트, 그리고 뭐 이런 엠보 아트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그냥 꺼내서 뚜껑만 열어서 그냥 쓱쓱쓱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는 얇은 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리를 빼셔서 그냥 그대로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방송할 때 그런 질문들 하세요. 이렇게 그냥 얹으면 큐어하고 나서 손으로 밀면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상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안착력이 정말 좋거든요. 저희 제형들 전체가 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냥 이렇게 라인 올리셔서 그대로 큐어하시면 아주 잘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네. 트위드
펴지는 느낌이 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보통 가로로 하고 큐어하고 세로로 하고 큐어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브러쉬로 잡아당기고 라인들을 서로 건드리는 거면 아마 이 아이들도 같이 딸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제형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실을 정말 얹는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서로 옆에서 끌어당겨진다든지 밀린다든지 그런 거 없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실과 실을 계속 이렇게 제그제그로 놔둔 것처럼 그래서 꼭 한 방향으로 작업되지 않아도 이렇게 위아래가 정말 실이 얽히고 설킨 것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왜 아트하게 되면 한쪽 방향 쭈르르 계속 큐어하고 또 반대쪽 방향 쭈르르 계속 큐어하면 가로선이랑 가로선 위에 이제 세로선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게 다들 한 방향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요거 요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정말 이렇게 금을 짜듯이 한 번에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트 끝났어요. 네. 탑 안 바르나요? 탑을 발라야죠. 탑은 발라줘야죠. 이렇게 하셔서 매트탑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뭐 가을, 겨울에는 보통 매트탑들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늘 매트탑 안 가져와서. 네. 지금 이 올록볼록한 느낌 그대로 위에 탑을 덮어줄 거예요. 이때는 좀 얇게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이 느낌을 많이 살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왜 지난번에 제가 나는 이 올록볼록한 2D 라인 그대로 살리고 싶다 트윙클 젤에 제가 썼던 방법 있죠. 이렇게 탑 올리셔서 스펀지로 찍어서 살짝 엠보 느낌을 더 확실하게 강하게 주시면 또 광탑 그리고 매트탑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분이라도 큐어 할까요? 저희 아시죠? 30초에 완벽하게 큐어 된다는 거. 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하다가 30분을 큐어 해야 한다고. 제가 이제 말이 헛나가서, 그때 막 한번 다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30초만 큐어 하시면 되세요. 노나이프 탑이지만 30초 큐어 하셔도 완벽하게 큐어가 된다라는 거. 아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시술 시간 단축하는데 아프레소 제품만한 게 없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요거 하나를 포인트를 빼먹었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대로 얹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꼬랑지 있죠, 꼬랑지 꼬리 꼬리가 살짝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요거를 신경 못 썼는데 탑하기 전에 살짝 샌딩이나 이렇게 해서 갈아주셔서 보드랍게 해주시면 걸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프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파일이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살짝 그 부분만 아니면 클렌저 큐어 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서 클렌저로 살짝 이렇게 토닥토닥 동글동글해져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뾰족한 부분 없이 마무리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딥 그라데이션이랑 마무리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술을 끝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전체 다 마블 들어가고 전체 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가더라도 시술 굉장히 빨리 끝나실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네. 늘 이렇게 빠른 시술을 자랑하는 아프레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카니발 컬러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발광되는 이런 컬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직접 제가 촬영한 컬러들은 라이브 저희 인스타 계정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아프레소 이렇게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또 같이 컬러 차트 캡처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에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발광력을 자랑하는 걸 직접 또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아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